발의 모양은 왜 자꾸 바뀔까요? 발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지요? 달님이 옷을 입어서 그런 거래요. 달님이 옷을 입는다니 신기하죠?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. 몹시 추운 겨울밤이었어요. 달 아저씨가 오돌오돌 떨면서 저 아래 땅을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모두 따뜻한 외투를 입고 있는 게 보였어요. 아, 나도 저런 외투를 입었으면. 달 아저씨는 하늘나라 임금님을 찾아갔어요. 임금님, 저도 따뜻한 외투를 입게 해주세요. 그래, 알았다. 당장 만들어주마. 임금님은 재봉틀과 옷감을 꺼냈어요. 실, 단추, 가위, 자도 꺼냈죠. 그리고 나서 먼저 길쭉한 자로 달 아저씨의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몸에 치수를 쟀어요. 다음에는 가위로 옷감을 자르고 바늘로 한땀 한땀 꿰맸어요. 맨 마지막에 단추를 달자 보름도 못 되어 외투가 다 만들어졌어요. 임금님은 달 아저씨를 불렀어요. 자, 잘 만나 입어봐라. 달 아저씨는 따뜻한 외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. 매일매일 새 외투를 입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.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. 달 아저씨가 외투를 입으면 몸에서 나는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은 달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슬퍼했어요. 달아, 이래서는 안 되겠다. 아이들이 너를 보면서 잠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? 임금님이 말했어요. 그래서 달 아저씨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어요. 와, 달 아저씨다! 달 아저씨가 다시 보인다! 외투가 입고 싶은 달 아저씨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. 하루는 외투를 등에 살짝만 걸치고 또 하루는 몸을 반만 감싸보고 어떤 날은 온몸이 다 덮이도록 뒤집어 썼어요. 물론 외투가 다를까봐 한쪽에 벗어놓은 날도 있었고요. 이때부터 사람들은 매일 조금씩 달 아저씨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. 통통한 달 아저씨에서 아주 빼빼한 달 아저씨까지 말이죠. 그리고 어떤 날 밤은 달 아저씨를 볼 수 없었지요.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. 달 아저씨가 따뜻하고 멋진 외투를 입고 행복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. 어느 날 별 아가씨들이 하늘나라 임금님을 찾아왔어요. 임금님, 저희들도 따뜻한 외투를 입게 해주세요. 미안하다. 너희 모두에게 외투를 만들어줄 수가 없구나. 그렇게 많은 옷감과 시일을 구할 수가 없거든. 하지만 추운 날 밤엔 구름이 별들을 감싸면 어떻겠니? 날씨가 따뜻한 날이면 달 아저씨도 별 아가씨도 외투를 입지 않았어요. 그래서 세상을 더욱 환하게 비추어주지요. 사람들은 환한 달빛과 별빛을 보며 행복해했어요.